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하고 있는 작곡가 유원우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뇌와 그리고 사람의 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가치가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뇌와 관련한 작업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뇌가 갖고 있는 어떤 활동성, 그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청각화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청각의 형태로 공유하려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뇌와 이제 청각, 이제 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음악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로콘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장기 기억을 이제 떠올리고 있을 때 뇌의 상태를 레코딩을 해서 그것의 어떤 뇌의 어떤 반응과 어떤 활성화 정도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청각화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전시의 형태로 재구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뇌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데이터 소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청각화, 어떤 데이터의 청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뇌의 어떤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작업했습니다. 뉴로콘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하실 때 우선 이 작품이 있는 그 공간의 정중앙에 서서 일단 한 오랜 시간 들으신 후에 이제 스피커에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이 뇌라고 하는 공간을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와 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청각으로 이어졌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시는 청각장애인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연구를 하고 들어보고 하면서 무엇이 잘 들리는 건지, 무엇이 잘 들리지 않는지를 탐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사운드 접근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 어떤 분들도 음악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으로서 이제 청각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